사드코. 한번 되지면 구할 따위 없고 바로 굴러 가버리는 진정 현실적인 마인크래프트를 경험할 수 있는 난이도다. 하지만 이 하드코어에도 딱 하나 뒤지지 않게 하는 천사 카드 같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희대의 십사기 덴불사의 토템이다. 이름부터 능력까지 불사인 이상 한번 되지면 끝나버리는 하드코어에서는 정말 필수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하드코어 야생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불사의 토템과 그에 견줄만한 탭을 구하고 공장들을 지을 예정이다. 그럼 바로 가보자. 일단 불토판부터 만들어줄 건데 이게 재료가 좀 까다롭다. 그래도 괜찮은 게 이미 구해놨어. 이제 짓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어보실까? 리플레이 지루하시잖아. 뭐여 갑자기. 아 진짜 나무시지. 이래서 사람들이 나무로 밥을 안 만드는 거. 용암이 다 태워먹어서 차라리 돌로 프레임을 바꿔줬다. 시원하면 대충.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암튼 이렇게 위에 부분은 끝냈다. 저번 야생 때 지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아래 부분 지어주자. 이것만 지어주면 불토판 완성이다. 아 맞다, 빼먹은 재료가 있다. 바로 주민이다. 그러니까 빨리 주민 데려오자. 아 거참 말 맞네 진짜. 도착이요. 요금은 평생 여기에 갇혀서 습격격하라는 것입니다. 여튼 저튼 쨌든 이렇게 불토함은 완성. 성능 테스트 함 해볼까. 자 앞으로 뒤질 걱정은 없겠구만. 몸매 10을 깜짝. 자 불토함도 다 만들었으니 다음은 야생할 때 거의 반 필수적인 건날개를 사용하기 위한 폭죽을 만들기 위한 화약함을 암튼 바로 가보자. 뭐 그럼 바로 만들어보자. 아 그리고 이번 크리퍼팜은 아까 지었던 불토팜과 달리 전에 야생맵에서도 썼던 크리퍼팜이다. 이게 제일 효율도 좋고 만들기 쉽더라. 물론 단점도 있는데 블록이 좀 많이 드는 정도. 재료 구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에히히. 그중 아마 절반은 이 천장에 설치하는 다락문 때문일 거다. 이것 때문에 나무를 얼마나 캤는지 자연한테 좀 미안해지. 이제 이 천장만 덮어주면 크리퍼팜도 완성이다. 자 크리퍼팜도 다 만들었으니 이번엔 뭘 만들어줄 거냐면 인챈트 난이도를 응애 수준으로 바꿔주는 엔더팜을 만들어줄 거다. 그럼 재료부터 구해주자. 아무리 생각해도 공장 만드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재료 구하는 데만 7일은 쓰는 것 같아. 엔더팜에 대해 좀 설명해주고 싶지만 너무 유명해서 그냥 바로 지어버리겠다. 엔더팜 만들 때마다 떨어질까봐 개중. 빨리 신속한 자명을 구해야지. 이렇게 베이스라인은 완성이고 이제 수많은 오징어링을 만들어야 된다. 빨리 튀겨버리자고. 올라온 김에 천장도 만들어주자. 이제 엔더마이트를 소환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면 엔더팜도 완성이다. 일단 오늘 지을 공장은 다 지었고 이제 너덜너덜한 도구들을 반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인챈트를 할 거다. 그 전에 수리부터. 소리가 달라. 암튼 집에 있는 것 떼다 엿다가 붙여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챈트를 시작해볼까.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마침 청금석도 다 썼고 다시 집으로 갑시다. 일단 한숨 자고 이제 뭘 할 거냐면 개십사기 템인 네더라이트를 구해줄 거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TNT를 준내게 만들어야 하니 잠시만.
그 다음 모레도 잔뜩 해주겠다. 곧바로 TNT 만들어주고 바로 네더라이트 캐러 가겠다. 일단 TNT 설치할 길 좀 가자. 아우, 이럴 때마다 빡쳐 뒤지겠네. 아, 진짜 장렸다 설치. 나름 나쁘지 않네요. 계속 해줍시다. 이 정도면 모든 도구를 네더라이트로 떡칠해도 남을 듯하니 이제 이 멋같은 지옥 좀 빠져나가자. 이제 캔 네더라이트 구워주고 금도 구해주고 발라주기만 하면 잠깐 우리 감다디 모장이 이번 1.20 업데이트에서 형판 모시기가 있어야지 네더라이트 도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바꿨다라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형판 좀 얻어둘라 하겠다. 너무 귀찮아서 차라리 다이아를 캐서 이 형판들을 복사해줄 거다. 그 전에 행운곡이 없어서 행운곡 좀 만들어주고 바로 캐주겠다. 이거 뭐냐? I just think I'm too stupid to understand this. 거의 한 세트 정도 캐스니 충분할 거다. 1, 2, 3, 4. 형판은 충분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할 차례다. 이렇게 하드코어 노잼사 방지 업그레이드 완료.